저는 채유 엄마, 채유 아빠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무려 채유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처음으로 채유랑 여행을 가는데 무려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가게 되어가지고 채유 여권 사진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사진관에 가가지고 채유 여권 사진을 만들어줄까 하다가 저희 직원들이 채유가 너무 큰 모습을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서프라이즈로 채유를 보여줄 겸 직원들한테 그 여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지금 제가 회사를 갔다가 다시 집에 왔고 채유를 데리고 회사로 갈 건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자요. 잘 자요. 낮잠 시간이에요. 일어날 생각이 없어. 회사를 가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우야, 엄마가 흰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여권 사진에 흰 옷이 안 된대요. 이거 안 돼, 흰 옷 안 돼. 그럼 가디건을 입으면 되지 않을까? 가디건도 안 된다고? 뭔가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옷을 준비해볼게요. 머리꽃 찍지 그럼? 우리 지우는 이제 앉아서 옷을 입어요. 뭐라는 겨? 아니야 카메라 가져갔지만 지우. 얘 카메라 갖고 가. 지우의 OOTD입니다. 아쿠 예뻐요. 자 이제 손잡고 일어나세요. 네 그렇게 양이야? 도대체 왜 자꾸 떠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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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 여권 사진 찍어야 되거든. 란링. 채유 잘 찍을 수 있어요? 채유기 앉아서 찍어볼까? 이미 준비됐는데? 이모 삼촌들 준비 완료! 채유야 앉을 수 있잖아 채유. 네. 채유기 앉을 수 있지? 여기 앉아서 찍어보자 카메라로. 아 귀여워. 채유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너무 숙여져 있지 애기가. 여기도 그게 이게 어떻게 되냐? 채유 이렇게 하자. 여기 알겠다. 박채유 여기 보세요. 아 잘한다. 채유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 채유야. 얼굴만? 아까 땡겨서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귀여워 증명 사진이야? 시우야 미안 갈 수 없어. 귀여워. 짱구. 너무 귀여운데 우리 아이는 울어요. 울어요. 보자. 골라보세요. 닭가슴살 미역 죽이 있고요. 한우 미음. 미음? 이 중에서 하나를 먹어봐야 되는데 미역 안 먹었으니까 미역 먹어봐라. 네, 배고파요 우리 애기. 우와, 미역이다 채유야. 아, 무슨 맛이야? 채유야, 처음으로 사 먹는 맛 아니야? 채유가 지금 이유식이랑 분유를 같이 먹고 있는데 여행을 가면은 어쨌든 이유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시판 이유식 중에 채유한테 맞는 거를 가져가려고 오늘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잘 먹네. 그래 넌 다 잘 먹어서 잘 먹을 줄 알았다 채유야. 채유야 이렇게 잘 먹으면 엄마 속상해. 너무 잘 먹으면 엄마 속상해. 제가 해준 것도 너무 잘 먹어서 시판에서 파는 것도 잘 먹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잘 먹는 것 같아요.
어, 치유가 배고파. 먹어보자. 어, 배고파. 누가 치유 안 주냐, 그치? 뭔가 얘는 제가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도 먹어볼게. 짠. 기다려봐요. 치유 줄 거야. 오야. 양이 많네. 응. 너 확실히 그거다. 용량이 커. 치유야. 아. 아니 잠 먹어. 카메라 올려. 아니 여기 봐야지. 아니 여기 봐야지. 채유야 시선은 여기. 눈만 벌리지 말고. 아. 아 그치야 엄마 치유야. 그치야 엄마 치유야. 아유. 지금 다 먹은 걸로 그러면. 여보. 응. 우리 오늘 여행 갈 거 조금 짐을 싸야 돼. 응. 우리 오늘 쇼핑데이 하는 거 어때? 쇼핑데이? 응. 뭐 사? 드라이브! 어? 채유 드라이브 갖고 싶어? 그랬구나. 또 뭐 갖고 싶어? 골프! 아 골프도 맞아요. 우리 충충이가 지금 골프 드라이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충충이는 여행가서 골프를 세 번이나 치거든요. 3번밖에 안 친다고? 채유야 골프 치고 싶어? 네! 어 치유 말도 잘해. 채유 골프 치고 싶다고? 네! 아 진짜? 진나! 얼굴이 왜 이래? 응? 누가 봐도 응? 피부과 시술을 받았죠? 인모드라고 들어봤니? 인모드. 글쎄, 해충이들 충충이가 자기 멋충 될 거라고 혼자 가가지고 저렇게 얼굴을 어? 상담을 받았더니 저렇게 하고 왔지 뭐예요? 올해 지방이 가득하대. 그건 살쪄서 그래. 아니야, 나 살 빠졌어 지금. 지우야. 아 기분지야. 아 기분지야. 어 카메라 신기해. 지우는 엄마랑 뜯어볼 게 있어요. 잠깐 여기 앉아있어. 엄마 갖고 올게. 지우가 그 보행기 튜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거래했어요. 중고나라에서. 왜냐면 제가 사고 싶은 튜브가 지금 없었어가지고 하트 모양의 튜브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너무 귀엽잖아? 치유야 여기 쏙 들어갈 거야 너가. 오 잘 먹겠는데? 짠! 요렇게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수영복은 아, 아직 못 샀는데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큰 거 같아서 고민이에요. 사서 갈지. 그다음에 여행 갈 때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절충형 유모차더라고요. 이 아이를 저희가 더운 나라에서 계속 안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유모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모차 있으니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웬걸 디럭스를 가져갈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도 치유 유모차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줄주에서 절충형 유모차를 보내주셨거든요. 또 색깔을 제가 골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색깔 타프 뭐였는데?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새 거 냄새나. 새 거 냄새. 예쁘다 색깔. 오 진짜 완전 컴팩트하다. 그냥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니는 거네. 박치유 새로운 유모차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타볼 거예요? 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네네네. 오 나 이제 하도 다른 거 해보니까 알 것 같아? 딱 보면은 아 이거 잡고 하면 되는구나. 와 와 귀여워. 가벼워? 어, 엄청 가벼운 거 아니지? 가벼워. 디럭스보다 훨씬 가벼워. 우리 애기 유모차 타요? 우리 애기 유모차 짱 잘 타요? 귀여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이다냐?
용모차잖아 지희야. 우와. 용모차. 그래 난 이게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게 좋더라. 햇빛 가리개도 되고 잘 때 시선 차단해 주니까 잘 때 쓰는 거 있지. 훨씬 좋은 거 같아. 박지유. 박지유. 촉감놀이 are you ready? 응? 엄마랑 촉감놀이 할 거지. 오늘 최후의 촉감놀이는 국수입니다. 짜란. 이거 우리 진짜 짐 싸야 되는데. 미리미리 안 싸놓으면 평일에 바빠 가지고 놓치는 게 많을 것 같아. 내 짐은 별거 없을 것 같고 실온만 잘 싸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실온 이유식도 가져갈 거면은 미리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봐야겠다 미리. 그러니까 실온 이유식은 안 먹여봤네. 근데 맘 같아서 해서 얼려서 가져가고 싶은데. 찾아봤는데 다들 의견이 달라? 간다 간다 박지우 간다. 짜란. 짜란. 채연은 이제 촉감놀이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거부감이 잘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지고 놀아요. 짜란. 근데 차갑게 해주면은 조금 놀래는 것 같아가지고 두부나 뭐 이런 면이나 이런 것들은 따뜻한 상태에서 주는 것 같아요. 어? 또 아빠 또 시작이 다시야. 채연은 그거. 아까 귀여워. 아까 귀여워. 아크기 예쁘다. 아,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이거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이가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와 국수 많다. 국수 짱 많다. 진짜 편안한 자세다. 여러분 채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름 옷을 입어요. 이거는 선물 받았는데 못 입었던 거 가서 그냥 내복으로 입힐 거고, 이는 물려받은 수영복인데. 아, 클 것 같아요, 채유한테는. 이렇게 모자랑 세트지만 일단 가서 입히는 걸로 하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남대문에서 샀던 건데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 받았던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입혔었거든요? 반팔 반바지여가지고. 세상에, 나 반팔 반바지를 처음 입어요, 뭐. 요거는 요렇게 세트예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것도 물려받은 선글라스. 또 동남아 가는데 선글라스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보. 휘연을 피하고 싶었어.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대피에 놀러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산 건데 치유가 맞을라나 모르겠네. 우와, 딱 봐도 너무 크죠 우리 아이에게? 도대체 4박 5일이면 옷을 몇 벌을 가져가야 될까요? 모든 게 문제야. 이유식도 문제, 옷도 문제. 야, 어떻게든 못해. 그렇다고 합니다. 여보, 빨리 짐 같이 챙겨야지. 아, 그거 지금 픽업 차량 예약하고 있는 거야. 정색했어? 걸어가야 돼, 안 그러면. 정색했어. 정색하는 거 보여줘? 어. 얼굴 어디서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 붕어빵이 아직도 나오네? 진짜 맛있겠다. 두 개는 슈크림이야. 슈크림? 아. 난 팥붕인데요. 두 개가 슈크림이야. 맛이 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골프복부터 챙기는 우리 충충이 좀 보세요. 이게 다 골프복이에요. 이게 다 골프복. 뭔 소리야? 이게 다 골프복이에요. 평상복. 어, 이 PXG 누가 봐도 골프복. 평상복이에요. 여보가 지금 사줬어요. 신났어요. 여보가 사줬어요. 좋은 골프장을 예약했거든요. 아이 좋아. 지금 충충이가 다낭에 있는 마트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 판테놀, 기저귀 뭐 다 판대요 여러분. 마트 자체가 롯데마트야. 롯데마트에서 다 판대요. 다 팔어 다 팔어. 그래서 좀 걱정 없이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유식만 좀 잘 챙겨가면은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 어? 해가 졌어. 하루 종일 써요? 하루 종일 써요? 아니야, 많이 썼는데 이게 있었어. 그...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아. 뭔데? 이거 압축팩? 이거 엄청 써보고 싶었는데. 자, 준이 할래요? 준이가 알아서 하세요, 빨리.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렇게 싸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거. 골프 바지 3개, 티 5개야? 대단하다잉. 이거 다 넣어봐. 다 들어가나 보자. 오, 많이 들어가네. 아, 그렇게 쓴다고. 자, 이제 이거. 여기에다가 신기하다. 여기에다가 이거 뭐지? 수영복. 야, 내 카메라 될게 줘봐. 아, 진짜. 줘봐. 내가 해볼래. 아니야, 내가. 아, 나 해보고. 재밌네. 아, 나 해볼래.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짐은 미리 싸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하자고 그랬어? 두 번 싸야 되잖아. 일단 어차피 다시 싸야 돼. 오늘은 그만할래요, 뭐. 맨날 일 벌려놓고 저거 방치하고 내가 똥 치워야 되고 또 똥쟁이 똥싸게 군뱅이야? 이거 좀 닫아서 저기다 넣어놔.